안녕하세요. 똑소리 의학 채널 응급의학 전문의 이대욱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밖에 나가시는 게 많이 걱정되는 요즘인데요. 평소 때 같았으면 나들이 가시는 분도 많고 야외 활동이 많이 늘어나는 계절이 바로 봄입니다. 산이나 들로 나가시면 공기도 좋고 기분 전환도 되지만 이럴 때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생동물, 곤충 등에 물리는 경우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뱀에 물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무서운 뱀에 물리기까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독사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4년간 물림, 쏘임으로 응급실 내원한 경우 뱀 교상은 2017년도에 196건, 2018년도에는 240건 등으로 1년에 약 200건가량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엄청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안심할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뱀은 약 14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 독사는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유혈모기 등으로 약 4종류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리는 빈도수는 쇠살모사, 살모사, 까치살모사 순이지만 사실 어떤 뱀에 물렸는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뱀이 도망가 버리면 찾기도 힘들기도 하고요. 아픈데 일단 병원부터 가야겠죠. 가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환자분들도 계신데요. 독사는 머리가 세모꼴이라던데 저를 물은 독사가 머리가 뱀이 세모꼴인 것 같아요. 어떡해요? 이거 독사에 물린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독사인지 여부를 머리 모양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살모사류는 머리가 세모꼴인데요. 유혈모기, 즉 우리가 꽃뱀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독사지만 머리가 둥근 형태입니다. 독이 없는 뱀들 중에서도 독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가 납작한 뱀들이 있어서 이런 머리 모양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좀 힘듭니다. 또한 물린 자국도 정확하지 않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린 자국만으로 또 독사인지 구분하기도 사실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독사에 물리면 독이 상처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뱀독은 약 10여 가지 이상의 단백질, 금속, 이온, 탄수화물, 핵산 등등 혼합체로 복잡한 성분을 가지는 자연 독소입니다. 보통 먹이 동물을 마비시키고 죽여서 소화시키는 목적으로 쓰이고요. 뱀의 먹이나 계절 등에 따라서 그 성분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독이 있는 뱀에 물리게 되면 일단 물린 부위가 붓고 조직 괴사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국소 조직 소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린 부위부터 시작해서 뱀 독이 임파선을 따라 확산하면서 붓고 염증이 주변으로 번지게 됩니다. 전신적인 중독 소견도 보일 수 있는데요. 혈액, 응고장애가 생긴다면 잇몸 출혈, 눈물 출혈, 코피, 위장관 출혈, 두개뇌 출혈. 아, 무섭네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개뇌 출혈 같은 것은 굉장히 무섭죠. 응급실 오셔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면 섬유소원이라는 것들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혈액 응고 시간, 프로트롬빈 시간이 연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혈소판 감소 등의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이제 출혈이 있을 때 출혈을 조절하거나 피가 잘 멎게 하는 등 지혈에 관계되는 성분들인데요. 문제가 생기면 출혈이 생기고 지혈이 잘 안 되겠죠. 또한 근육 독소에 의해서는 근육 세포가 파괴되어서 잘 아시는 횡문근 융해증 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경 독소에 의해서는 눈이 마치 좀 처진 것처럼 보이는 안검하수, 사시처럼 생기는 외안근 마비 등이 생길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숨을 쉬는 호흡근 마비 증세가 생겨서 호흡부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숨을 못 쉴 수 있다는 이건 좀 많이 무섭네요. 그럼 이런 독사에 물리면 꼭 해야 할 응급처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한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이해하시기 쉽게 상황을 가정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군 훈련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봉천동 베어그릴스입니다. 얼마 전 친구와 산에 갔다가 친구가 뱀에 물린 게 아니겠습니까? 친구가 물린 뱀을 잡아야 독사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계속 풀숲을 뒤지고 있는데 일단 못하게 하고 제가 얼른 지혈대로 상처 위쪽을 아주 강하게 압박한 후 가지고 있던 소주로 상처를 소독하고 칼로 상처를 십자로 찐 다음 입으로 독소를 빨아서 뽑아냈습니다. 저 잘했죠? 그거 독사 같던데 친구는 제 덕분에 살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에 연락해보니까 친구가 물린 다리가 어떻게 못쓰게 됐다던데 이거 왜 그런 거죠? 네, 이분은 하셔선 안 될 것들을 아주 골고루 하신 것 같습니다. 잘한 게 아닙니다.
뱀에 물리면 최대한 뛰거나 움직이는 것을 줄이고 안정을 하여야 뱀 독소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혈대나 허리띠 끈 등으로 뱀독이 퍼지는 것을 막겠다고 환부 위쪽을 너무 꽉 조이면 혈액순환까지 막아서 환부가 괴사되는 구획증후군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피를 안 통하게 꽉 묶어놓은 채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이제 썩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데요. 뱀독은 림프액의 이동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림프액이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만 압박해서 묶어줘야 되는데 이 정도가 이제 사실 어느 정도인지 구분하기가 좀 힘듭니다. 적정하게 압박붕대로만 살짝 압박해놓고 부목 고정을 해서 못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절대로 환부를 꽉 졸라매서는 안 됩니다. 알코올로 환부를 소독하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환부가 소독이 되니까 좋을 것 같지만 이것은 자칫 뱀독이 알코올과 함께 흡수를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되지 않습니다. 상처에 된장을 바르거나 담뱃재를 뿌리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상처를 째고 입으로 빨아내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시죠? 칼로 째니까 엄청 아프고 상처가 더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에 상처가 있는 분이 독소를 빨아낸다고 빨다가는 그 입으로 빨아내시는 본인이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중독이 될 수도 있겠죠. 입으로 빨아내는 거 이외에 그러면 부항기를 써서 빨아내는 건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뱀 종류를 확인한다고 환자가 계속 돌아다니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한 건데요. 최대한 안정을 취하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물린 자리를 심장보다 낮게 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뱀 종류는 대부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사를 잡아서 의사선생님께 이거 뱀이에요 이렇게 하고 보여준다고 해서요. 의사선생님이 대부분 그걸 보고 독사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요. 그냥 이제 깜짝 놀라기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독사는 대부분 살무사 아니면 유혈모기인데요. 살무사 항뱀독소만 있고 유혈모기는 항뱀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증상에 맞추어서 치료하는 대증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떤 뱀에 물렸던지 간에 증상이 국소적이고 경미하면 항뱀독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전신 중독 증세를 보이면 그런 경우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항뱀독소를 써야겠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실 살무사 항뱀독소밖에 없기 때문에 뱀을 잡아서 종류를 확인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문 뱀을 잡아서 먹으면 독이 해독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이제 완전한 구시대의 미신입니다. 응급처치 후 병원에 도착하게 되면 수액치료 등 적절한 소생술과 함께 혈액검사, 환부 확인 등을 하게 됩니다. 환부에 펜 등으로 30분이나 또는 1시간마다 범위를 표시하면 시간별로 얼마나 환부가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파상풍주사와 항생제 주사 등을 투여하게 되며 전신적 증세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시 항뱀독소 주사도 투여하게 됩니다. 투여의 기준은 보통 임상적으로 판단하지만 국소부종이 물린 쪽의 사지의 절반을 넘었다든지 LESS 9에서 16점 정도 보이는 경우라든지 우리가 물린 부위가 괴사나 구획증후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는 혈액검사가 이상이 있을 때 등이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항뱀독소 주사는 코박스 건조 살무사 항독소만 시판되고 있으며 이것은 무해한 뱀독을 마레다 주사에서 얻은 항뱀독소입니다. 마레다 주사에서 나서 얻었다니 참 말이 약간 불쌍하지만 말한테 조금 고맙습니다. 투여 시에는 혹시 이것도 알러지, 아나필락시스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알러지나 아나필락시스가 생기지 않는지 잘 관찰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뱀 독에 의한 중독 증상 중 어지럼이 심하다든지 외안근 마비로 사시가 생긴다든지 하는 신경 독성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항콜린 에스터라제라는 성분의 약을 사용하게 되고 보통 약물 투여 하루 정도면 증세에 호전이 있습니다. 경과가 좋은 경우는 부종이 호전되고 전신 증세가 호전되면 퇴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이제 피부에 괴사가 오는 경우 피부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손가락 같은 경우 괴사가 진행되어 절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되겠지요. 올바른 응급처치 후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뱀은 생각보다 겁이 많고 공격하지 않으면 잘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항상 주의를 잘 확인해 보시고요. 뱀이 있다면 실수로 밟는다든지 아니면 호기심에 뱀에게 접근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번에도 또 재미있는 주제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